오, 배고프네요. 추억도 생기는 그 맛. 추억의 맛. 네, 추억의 맛이네요. 네, 네, 네. 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문경의 맛을 찾아 문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맛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미나리! 오~ 와~ 미나리! 밭에서 나는 보양식이죠. 향긋한 봄의 맛 나리 나리 미나리 오! 그럼 미나리 시즌 끝난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문경 미나리는 최근에서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봄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파릇파릇하죠? 미나리 이거 지금 오늘 다 베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할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문경의 특산물 하면 흔히 오미자만 생각하는데 생 미나리도 있다는 거. 천연 안반수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겨울 추위를 갖다 이겨내고 문경에서 수확한 첫 미나리입니다. 이야, 진짜 야들야들하죠. 파릇파릇하네요. 네,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파릇파릇한 문경의 맛. 저도 온몸으로 체험에 나섰는데요. 낯질이 영 섰던데요. 과연 점수는? 어때요? 90점! 90점! 좋아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200점 만점이죠. 자, 10점 만점이요. 알겠습니다. 더 밭을 밑으로 탁 더 내리고. 밑으로 내려서. 밑동을 탁 잘라야 되는군요. 그럼요. 순간적으로. 네, 무릎만큼 자란 미나리를 낫으로 탁 한 움큼씩 매끈하게 잘라야 합니다. 문경이 네. 지역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미나리 자체가 달아요. 그리고 식감이 단단해가지고 진짜 아삭아삭할 거예요. 그럼 미나리에 반하고 문경에 반해 귀농한 두 분. 이제는 문경의 대표적인 미나리 부부가 됐는데요. 지금 딱 수확이 시작됐잖아요. 언제까지 수확을 하세요, 그러면? 한 4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중순. 네, 네. 한 달 가까이 아랫지방보다는 진행했네요. 조금 더 한 달 정도 늦어요. 늦으니까 네. 아래쪽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밑에서 먹고 네, 네. 올라와서 네. 먹고 네, 네, 네. 미나리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야겠어요. 네. 이렇게 정성어린 성절과 세척 작업까지 거치니까 문경 미나리 믿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친환경인데 저렇게 깨끗이 또 씻어서 나가네요. 혹시 하나 맛봐도 돼요? 이제 네. 미나리 건배! 아, 미나리! 건배! 짠! 미나리 건배를 또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했어요. 진짜로 끝맛이 달아요. 네. 향긋함도 살아있고 아삭아삭하고 아버님, 이렇게 미나리를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미나리하고 삼겹살은 천생연분. 그쵸, 아시죠? 삼겹살. 초록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미나리 향의 담백한 삼겹살 매직. 이곳이야말로 꿀조합이죠. 진짜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렇게 익혀서도 같이 먹나 봐요. 네. 생으로만 먹어봤는데. 제가 또 프로 먹방러잖아요. 신중하게 맛보고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뜨겁네요. 미나리는 향긋합니다. 이게 고소함과 향긋함이 만나면 끝도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채소즙이라고 해야 하나요? 채즙? 이런 게 이렇게 팡팡 나와서 손이 계속 가네요. 진짜 멈출 수가 없어요. 와. 불판보다 더 뜨거운 봄의 맛. 몸속의 독소 배출로 미세먼지 탓하는 덤입니다. 야, 진짜 배고파지네. 저도요, 네. 지금. 아, 부럽네요.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미나리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자, 미! 미안해, 나 혼자 먹어서.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해. 리! 리리리 자로 끝나는 건 뭐더라? 미나리!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삼행시까지 환상이죠? 그런 맛있는 문경 미나리를 뒤로 한 채 찾은 곳! 짜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변신을 했습니다. 문경이요, 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부복장으로 한번 변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은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문경의 맛 그 두 번째 주인공이 그 이유인데요. 그 비밀이 바로 이곳에서 밝혀집니다. 문경이니까 혹시 오미자 아닐까요? 땡! 안녕하세요. 아니군요. 네. 여기가 문경의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 먹으러 왔거든요. 네. 딱 보이지 않나요? 광무 같은데? 네! 족살찌개! 족살찌개? 들어는 보셨나요? 족살찌개? 목에 낀 탄가루는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가 제격! 값싼 앞다리살에 갖은 채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음식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맛이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 뭐 끓는 것만 봐도 관심이 도네요. 여기 딱 적혀있네요. 탄관촌 광부의 특별한 밥상. 화이황이었던 70년대에 광부들끼리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며 즐겨 먹던 음식. 문경은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탄광이 문을 연 곳. 그런 문경 사람들에게 족살찌개는 고단했던 삶을 위로한 치유의 음식인데요. 광부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개인 거 아니죠? 살짝 그랬습니다. 펄펄 끓는 거니까 지금. 잠깐만요. 맛이. 무슨 맛일까?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약간 감자탕의 맛은 나는데 감자탕 맛은 아니고 약간 김치찌개나 돼지찌개랑은 좀 다르고 뭔가 국물이 좀 특이하거든요. 알뜰말뜰하기도 하고. 들깨가 좀 들어갔나? 어제 술 먹고 가셨군요. 아, 아닙니다. 이 칼칼한 국물의 맛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 등뼈를 4시간 이상 푹 구워낸 육수가 일품이거든요. 약돌 돼지 등뼈랑 직접 하고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담근 거. 비밀. 네, 그렇게. 비결이고. 네네네. 아. 비법에 묵직한 국물에 감자를 깔고요. 그 위에다 채소며 두부, 무엇보다 푸짐하게 족살을 얻는데요. 앞다리살이라는 얘기죠? 방금 맞습니다. 넣은 고기가 족살 맞나요? 네, 약돌돼지 앞다리살 부위인데요. 사태 부위. 이게 드시면 고기가 육질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아, 저는 족살찌개라고 네. 해서 약간 네. 족발로 구이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예전 여기가 삼겹살은 비싸니까 싼 부위를 이용해서 구울 거렸는데 부대찌개가 6.25 전쟁을 회상시키듯이 족살찌개, 문경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참 힘이 있어요. 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기억에 남는 게 손님 중에 한 분 오셨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마지막 계산할 때 울먹하셔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셨던 맛 그대로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난다면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저도 가슴이 조금 찡했었어요. 탄광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음식은 남아서 향토색 진한 브랜드로 진화했는데요. 또 다른 메뉴인 광부도시락. 광부들이 갱도 안으로 들어가면 저녁이 되어서야 나오기 때문에 도시락도 필수였죠. 진짜 이 문경에 와서 족살찌개와 광부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거예요 딱. 없던 추억도 생기는 그 맛. 근데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족살찌개는요 문경에서만 드실 수 있으니까 족살찌개 드시러 문경에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의 봄은 뭐로 기억한다? 미나리 얹고 족살찌개 더! 문경의 맛으로 봄을 더 진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